10월 둘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팔레스타인 파타 정당이 12월 1일까지 하마스로부터 가자지구를 인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유혈 사태를 일으켜 파타 정권을 밀어낸 후 10년 만입니다. 파타 정부가 4만여 명의 하마스 직원을 계속 채용할지 여부와 하마스의 군권 이양 문제는 다음 달인 11월 21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자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하마스와 파타의 화해는 이팔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유네스코에 점점 심해져가는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차기 유네스코 회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 출신 알카와리인 것과 유네스코의 재정 지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본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곧이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로쉐샤나 용키푸르, 초막절과 시마토라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하이홀리데이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즐거워한 뒤 다시 새롭게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